자, 임성근의 위증이 입증이 됐습니다. JTBC가 입증을 했어요. 박균택 검사. 그래서 아, 진짜 이번 솔직히 박균택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딱 들어가서 임성근을 낚은 거예요. 이종호 씨 아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딱 그래버렸거든. 아 모르세요. 이종호 씨가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대의 윗기수라서 임성근 사단장을 잘 하신다고 하던데 아유 전혀 모릅니다. 아니 가끔 골프도 치신다고 하던데 아유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걸렸어. 5월 26, 27, 28, 6월 2, 3, 4중 포항 1사단에 초대합니다. 포항 1사단 사단장이 누구게요? 임성근입니다. 멋쟁 해병 선후배와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함께하는 저녁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때 돼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단톡방에 임성근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모른다고? 그리고 전 임성근이 초대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둘이 얘기가 되고 저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지. 그 1사단 가서 골프를 친다 뭐 이 얘기면은 사단장이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편의를 봐줘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임성근 사단장 입장을 이제 이해하겠어. 이거 대통령 날아갈 일인 거예요, 이제. 그렇지. 대통령뿐만 아니죠. 대통령과 V1과 V0가 둘 다 날아갈 함께 날아가는 거죠. 사안이죠. 자,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 그러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 문자를 띄운 이 사람의 이름은 이종호. 직업이 뭔가? 투자 자문 회사 대표. 그 투자 자문 회사의 이름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야, 블랙펄. 이 블랙펄이 어디입니까?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어? 지금 김건희의 돈과 어? 또 도이치 모터스 그 누구예요? 대표. 어? 이 두 사람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그 회사가 바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대표가 지금 임성근을 이미 마사지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해병 출신의 사람들이 같이 1박 2일 골프를 하면서 저녁을 먹자라고 하는 걸 주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박균택 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임성근을 챙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종호가. 임성근을 챙긴다는 게 뭐예요? 건희 여사한테 와서 잘 소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챙긴다는 게 뭐 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를 또 소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영 평론가님. 이거는 지금 제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드린 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을 했다면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되긴 되지만 네. 이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 영부인이 대통령을 사칭해가지고 뭔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네. 통화 내역들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차례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통화 내역이 무엇인지가 이 스모킹 건이 되고 있는데 논란은 뭐냐면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을 한남동에 있을 때 사용한 정황이 있어요. 그렇죠. 이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이 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 그렇죠. 그러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현재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고리는 없어요. 현재 파악된 건. 확인된 건 없어. 근데 김건희 씨하고 연관고리는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종호. 이종호라는 인물을 통해서 김건희와 임성근이 도이치 모터스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럼 만약에 영부인이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무슨 말이건 했다면 그게 무슨 뭐 수사를 뭐 축소해라, 은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건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면은 이거는 국정농단이에요.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은 이미 신범철이 확인해 줬잖아, 또. 회수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회수 관련한 내용이었대.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은 또 국방부 차관도 알고 있었던 거야. 전화의 내용은 회수 관련한 거였다. 그러니 이건 뭐 만약에 그 회수 관련 내용을 김건희가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이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최순실 정도가 아니야. 네, 이거는 그런 정도 사건이 아니야 진짜. 연설물 고쳐준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막고 있는 이유가 있고, 예. 또 임성근을 아 왜 이랬는지 전 좀 추론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임성근을 네. 아니 뭐 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길래 뭐 사진도 등장하고 이러긴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길래 일개 사단장을 대통령실에서 이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나 그랬는데 자. 이거 지금 인과관계를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임성근이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무슨 얘기냐? 임성근이 이걸 가지고 김건희에게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종호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거. 자신의 어떤 범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지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임성근 사단장은 위증한 거 확인된 거고. 그렇죠. 예, 골프 못 친다고 그러는데 사단장도 들어가 있대. 어, 1박 2일. 저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장님도 참석한다고 돼 있어 아예. 저 있잖아. 1박 2일로. 사단장님과 참모들. 아니 그 골피를 못 치는데 골프 모임 왜 가요? 지금. 캐디하러? 이 골프장이. 골프백? 군 골프장인 거잖아요. 네, 군 골프장. 군 골프장이 왜 좋으냐 하면 들어갈 때 신분증 다 검사하고 들어가고 통제가 돼요. 그래서 놀기 딱 좋은 거죠. 네? 그 정도로 프라이빗하게 아니야. 확실히 프라이빗해지는 거지. 네. 사적으로 그 정도로 은밀하게 그 즐기는 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가까운 사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골프 같이 치자고 하고 1박 2일 더군다나 골프 같이 치자고 하고 해병대 선후배님,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지낼 정도라고 하면 그 친분의 정도가 대단히 높다라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사숙덕님도 계속 얘기하지만 친분 관계가 있는 이종호 등등이 이제 한 방에 있는 것과 거기다가 또 임성근이 이제 이종호를 갖다 부인한 내용들이 오히려 자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봐야 돼요. 휴대폰으로만 통화한 게 아니라 02-830-7070이란 번호로 통화를 한 게 있단 말이야. 7070 번호가 심상치 않잖아요. 7070? 천공. 그 느낌 딱 있잖아. 에이 그거는... 아니 천공이 통화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5층 전화라는 거야. 5층. 어... 이제 눈치챘구나. 그 5050 해야지 왜? 7070. 그러니까 5층이니까 5050 이래야 되잖아요. 실제로 뭐 그나마 뭐라도 납득하려면 그 번호를 납득하려면. 네. 근데 7070을 해놓고 전화번호를 그걸 일부러 딴 거 아닙니까? 7070을 그래놓고 지금 전화하면 받질 않아. 그 번호가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죠. 네. 예. 이 사건의 이제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장 한 명 보호하겠다고. 그럼요. 예.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무리한, 너무 무리한 거거든.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다 국방부 장관까지 도장 찍어가지고 야 그 사람 기소해야 되니까 군 검찰도 동의를 했고 서류가 딱 넘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사건을. 완전히 뒤엎은 거거든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그들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검찰 정권, 검찰 출신 정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는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아주 중요한 사람이 얽혀있기 때문에 뭔가를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그 정도의 가치를 맞바꿀 수 있는 정도 무리해서 한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사안이. 그러니까 그 임성근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통령까지 목숨 걸고 네. 국방부 장관도 목숨 걸고 해병 사령관까지 목숨 걸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임성근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장관직이 날라가고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위험을 그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가? 그럼 임성근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왜 중요하냐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 사단장, 와, 해병 사단장인데 포항은 우리에게 소중해. 기름이 나오니까.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럼 임성근이 소중한 이유는
저는 김건희와의 연관성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요. 그 고리가 파악이 된 거고 왜 또 그럼 김건희는 임성근을 이 무리수를 두면서 이 뭐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영부인이 전화하면 다 알아서들 하나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임성근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전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당히 높아졌죠 임성근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서로 캐비넷 간다고 캐비넷 대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안 지켜주면 너도 죽는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잘 알기도 힘든 저는 위치였을 거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주가 조작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재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술만 주면 돼 그래서 뭐 재산 증식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는 김건희 씨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게 상황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그, 누구야, 이순자가 그때 당시에 권력이 막 어마어마했다고 해도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래. 그거는 아니야. 그 남편을. 남편을 그냥. 뭐, 후드를 패가지고 시킬 수는 있어도. 이쑤시개로 자꾸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잠잘 때. 본인이 직접 걸어가지고 국방장관한테 그런 지시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하나 까졌다. 여러분. 탄핵으로 한 발짝 최소한 한 발짝 반 정도까지는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쌍방울 주가 조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갑자기 저 페북에 저글을 올렸는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위 대회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 리호남을 만나서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대회입니다. 대회 일정이 어떻게 됐고 북측 참석자는 어떻게 됐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정말 김성태가 리오람을 만나 돈을 주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경기도가 밑도 끝도 없이 못 주겠답니다. 그럼 찾아가서 열람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나 억울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주겠다는 겁니까? 이 무슨 이따위 답변이 있습니까? 검찰은 경기도에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자료를 못 주겠다고 찾아가서 보기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도입니까? 경기도는 검찰을 위해 존재합니까? 경기도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빨리 감옥에 가기를 원할 수도 있죠. 야, 이런 게 아주 조용조용한 독설이다. 네. 김동인이 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 저거 자료 주는 거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뭐 개입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갖다 구명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료요? 뭐 이게 법적 법률 자료로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겁니까? 그러면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갖고 있는데. 아니 뭐 이미 압수수색해가지고 검찰이 확보한 자료고. 네. 그걸 좀 요청을 하는데 그걸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거는 국민의힘이 도지사여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 정치적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사람이에요. 저런 거 만약에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저게 결제 라인이 누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대단히 민감한 자료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늘공이라든지 아니면 오공의 어떤 그 고위직이라도 분명히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결제를 했겠어요? 안 된다 된다를 누가 판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늘공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중에 정치적 문제로 지금 벌써 정치적 문제가 된 거야 이거는요.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건 거의 자폭한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냥 공천 포기로 보시면 되고 뭐 대권의 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어쨌건 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당원들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지금 국회의장 원내대표까지 당원들이 참여해서 선출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 이게 점점 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해서 당대표 출마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사실상 추대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2년 동안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게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은 얼마나 더 많은 혁신이 저는 진행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당원들의 민주당으로 이렇게 당원들에게 당을 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다음 지방선거건 다음 대선이건 당원들의 힘이 더 강해질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당대표에다가 이거는 등에다 칼을 꼽는 거예요 거의.
이걸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는다면 저는 당신을 도지사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이번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을 차기 도지사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에게 나는 경기도당 위원장을 드리려고요. 지금 쌍방울 사건 보세요. 김동연 지사 저러는 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이게 지금 윤석열 말이 맞는 게 있어요. 네. 그 영수회담 할 때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법 리스크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게 확인이 된 것이 아니 국정원에 보고서가 있었는데 쌍방울 주가 조작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럼 왜 국정원장 이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됐지 알았다라는 거? 근데 얘기를 안 해줬어. 국정원장뿐만이 아니라 국정상황실장이 보고를 그래, 안 받았대. 예,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상황실장이에요. 예. 그 보고가 됐잖아. 보고를 안 받았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바꿨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까지 청와대까지 올라갔단 얘기예요. 지금 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김동연 지사 이거 몰라요? 이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지금 안 들여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박지원, 윤건영, 김동연 이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게 목 조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물론 그렇다고 뭐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이 저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 예, 이거 혹을 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당연하지.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면.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김동연 지사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도정 자문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코치를 했어요? 그렇지. 예? 전해철 씨가? 괜히 이거를 갖다 주게 되면은 너 니꺼 캐비넷 열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정치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구나.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 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한 방으로 끝난 거예요. 김동연 지사는. 정치 생명이 끝난 거라고 왜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그거 수사 협조해 주는 게 변호죠. 수사 협조도 아니고 변호 협조해 주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 자료 몇 개 주면은 그냥 끝날 일을 그 뭐 우상호 의원이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체포동의안 가결해가지고 네, 결국 그 가결파들 자기들만 박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라디오 방송 나와서 하는데 우상호 예. 네, 똑같은 얘기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폭이에요. 자폭 정치적인. 근데 우상호 씨는 그때 본인도 자폭했어. 자기도 그 자리에 불려 갔다 그랬잖아. 그럼 어울렸었다는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말리러 갔겠죠 뭐. 아니 저는 우상호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2조 말에 무슨 양반님들 같아요. 그렇지. 세상이 바뀌고 있고 뒤집어지고 있고 뭐 프랑스 대혁명 전에 프랑스 귀족들 같아. 이거 좀 있으면 단두대로 갈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고 흥청망청했잖아. 맞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당원들이 진짜 단두대로 올려요. 정치적 단두대로. 네. 다음 지방선거 때 대선 때 이거 안 그러나 보십시오.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되나.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현명하세요.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 당원이 아마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당연히 경기도죠. 그럼요. 그리고 가장 어떤 열성적이고 그런 당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실 겁니다. 제 말이 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민병선 후보님 이제 네. 다음 지방선거 준비를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어떤가 지금. 예, 한 명이 날아갔다 여기. 예. 경기도지사? 예, 한 명이 날아간 상황에서 네. 예.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예.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무서운 경기도지사. 이거 왜 무시하는 거예요? 민병선 기자님. 지금 속으로 농담이라니 아니, 지금. 나를 갖다 연봉이라고. 지금 남양주 시장도 지금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왜 남양주를 왜 엉뚱한 데로 보냈다고 죄송합니다. 하나 뭐하나 이런 우리 최하로 평론가님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예. 아주 자신 있습니다. 선거로 망쳐드릴 네. 자 지금 쌍방울의 죄악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지금 어떤 짓걸 내냐면 대장동에서 유동규 역할을 쌍방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장동의 유동규 역할을 김성태가 하고 있는 거고
쌍방울은 그 유동규 일당 남욱 정영아 가지고 일당 역할을 쌍방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정말 검사와 한 몸이 됐냐면 검사와 거래를 딸과 아버지가 이렇게 하게끔 해놓고 그리고 그 거래가 끝난 직후에 증거가 담겨 있는 안부수의 폰을 갖고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그 폰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증거 인멸해버렸겠죠. 그렇지만 지인은 자기 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톡 내용들을 전부 다 뉴스타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검찰이 해명이랍시고 했는데 해명이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됐죠. 사실은 이제 쌍방울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의 무죄가 더욱더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김용 그 재판, 부원장의 재판도 지금 구글 타임라인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니까 지금 위증교사 혐의를 그 씌워가지고 보복수사를 갖다가 했던 이재명 캠프 관계자 두 사람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보석도 맡고 있어요. 그냥 계속 괴롭혀가지고 니들이 무릎 꿇고 나한테 올 때까지 계속 괴롭혀줄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 두 분들 제가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저분들을 위해서 일일호프 진짜 1990년대 80년대 내 하던 일일호프로 했습니다. 돕기 위해서. 네. 네. 참. 자, 검찰 독재에 희생된 박지민, 서운주 동지, 탄원 동의서가 지금 성수대로 채팅방에 고정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 좀 못해서 1초면 하십니다. 1초면 하시니까 들어와서 탄원 동의서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이미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같이 탄원서를 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두사님 이미 했고 대동사장님도 완성했다. 정유현님도 이미 했어요. 와, 여러분 최고 최고.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저렇게 지금 뭐 그 네 명의 현재 당대표 후보들이 국민의힘에서 전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그 대표를 우리 안에서도 당대표를 연임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는 당대표 계속하기 힘들다고 매번 얘기해왔다.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 진짜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초선 의원이 너무 많아. 초선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초기에 개혁을 좀 해놔야 될 것들이 많아. 통과시켜야 될 입법 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평이 언제 그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당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뭐 정치권에는 더 그런 것 같고 우리 그래도 유권자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당대표냐면 제가 조국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3년 안에 끝내자는 얘기 아니죠. 그렇지. 앞으로. 그러니까 임기 5년을 채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년 11개월을 채우자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음 당대표 2년 임기 사이에 윤석열의 정권의 운명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원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안을 발의해야 돼요. 윤석열 정권 탄핵안을, 그러니까 이건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민주당 대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탄핵안을 발의해야 돼.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끌 당대표예요. 이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탄핵이 어려우면 조국 대표 얘기대로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할 거잖아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당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을 진두에서 이끌어야 되는 총사령관을 지금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럼 이 큰 싸움, 윤석열과 진짜 정면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는 저는 정면 승부를 결정했다고 봐요. 영수회담 때. 영수회담이 결렬되는 걸 보면
더 이상 윤석열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된다. 타협이 안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 그럼 뭔가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를 저지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 대책을 취해야 될 텐데, 자, 이 싸움을 이끌 수 있는 민주당 의원 누가 있습니까? 자, 한 명만 얘기를 해보세요. 응? 이재명 말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연임은 안 된다 그러니, 이건 뭐 정치적 부담이 있고, 우리가 뭐 우상호 의원 표현은 그래요. 뭐 관례적으로 연임 안 해왔는데. 그래, 그럼 관례를 따진다면은 이 윤석열 독주를 끝장낼 만한 그 싸움을 진두에서 이끌 수 있는 민주당 의원이 누구신지 알려주면, 그 이재명보다 더 잘하거나 적어도 이재명 대표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있냐 이거예요. 누가 하면 좋죠? 추미애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의장 선거에서도 졌어요. 지금.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당내에서 네. 너무 비주류라서 의장 선거에서도 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원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정치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추미애 의원은 안타깝게도 지난번 의장 선거를 해보니 절반 이하의 의원들만 추미애 의장을 지지를 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럼 과연 당대표가 되셨을 때 171명의 의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 장악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개혁입법 뭐 혹은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추미애 의원의 정치력은 사실 지난 국회의장 경선에서 확인됐다.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굳이 짜내자면 추미애 의원 정도가 뭐 선수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당대표를 하실 정도의 인물이 되시는데, 그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무리하게, 이 중요한 당대표를 무리하게, 아, 연임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아? 예, 그동안 안 해왔는데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논리로 다른 사람을 당대표를 시켰다가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반대하는 사람은요, 말로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는. 진짜 만약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이 발의가 된다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대한민국 이재명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이 자꾸 뭐 이재명 연임이 대권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최한호 평론가님이 참 잘 정리를,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은 뭐 이재명과 조금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연임 문제를 최초에 제기를 했지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과연 어떤 시국이냐. 그러니까 평화롭고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 시국이면 연임하는 거 안 좋죠. 모양새도 안 좋고 그거 다시 선거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이 그 윤석열과의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렇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 최적화된 사람이 누구냐, 전투를 할 사람, 큰 싸움을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원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우상호 의원 얘기가 무조건 잘못됐다, 저건 수박이다 이럴 건 아니라고 봐요. 뭐 김형진 의원도 저는 네.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 전혀 저거는 뭐 악의적인 그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어? 막아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맞습니다. 통상적인 정치 관례로 보면,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이전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건 맞아요. 아, 그렇죠. 뭔가 욕심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뭐, 그리고 또 1인 체제다, 뭐, 1인 독주다, 이런 걸로 또 조중동이 엄청난 비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우려하시는, 우상호 의원이 중도층이 좀 반감을 갖지 않겠느냐 우려하시는 게 전혀 잘못된 얘기는 아니나, 지금은 그 문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터졌는데. 네. 평화 시기의 어떤 문법으로 지금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가? 앞으로 대선을 치러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당대표 연임한 거를 또 비난받을 수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아 자기 욕심 때문에 당대표도 연임하고 그 어떤 질서도 안 지키고 이거 중도층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언뜻 내비쳤고. 그런 뜻을 조금 이렇게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당대표로 하시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당대표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감옥에 갔다 온 게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네. 체포동의안 가결돼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20몇 단식을 했어요. 24일인가. 네. 심지어는요. 올 1월 달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빨리 있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칼을 맞았어요. 참. 이게 당대표 2년 사이에 별별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는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고 봐요. 일반인이라면. 이거 보통 사람은 견뎌내기도 힘든 수준의 정치적인 시련이에요. 그럼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2년 쉬시는 게 맞아요.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할 거거든. 응? 지금 재판이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짐을 지는 문제지 이게 이재명이 어떻게 욕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납득도 안 되는 얘기.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가 없어가지고 집을 내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가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집을 내놓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변호사비 등등을 후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대표님 단독 저술책을 좀 뭐 구매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특히 좀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김혜경 여사의 책, 네. 이 밥을 지어요라는 책, 6년 전에 낸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네. 아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당원 동지들도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참 대단하세요. 아 네. 참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걸 또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는 비아냥거리면서 기사를 냈어요. 형편 어려운 이재명 지지자들 김혜경 책 사수 높자 이런 식으로 막 비꼬고 있는데 고맙네요 보도를 예, 해줘서 보도를 해주니까 막 예.